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조슬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 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뉴욕시간 21일 오전 12시 3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오후 5시 20분쯤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미 공군 오산기지에 도착한 뒤 곧장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도착해 있던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영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환영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캠퍼스 방문은 반도체가 갖는 경제, 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반도체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로봇 등 모든 첨단 산업의 필수 부품이자 미래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관계가 첨단 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는 말로 연설을 맺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로 삼성 같은 기업이 있는 한국에서 기술 혁신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또 양국이 기술 동맹을 통해 경제 안보를 위해 노력할 때더 많은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하면서 한미 동맹 강화야말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안전과 평화, 번영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이론을 포함한 전국 휘발유 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가구당 휘발유 값 부담이 연간 5천 달러에 이른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식료품 등 각종 물가가 일제히 오른데다 휘발유 값도 계속 오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스트레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19일 전미 자동차 협회 AAA 집계 결과에 따르면, 뉴욕주 휘발유 값은 갤런당 4달러 91센트로 전날에 비해 하루 만에 3.7센트 올랐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뉴욕주 휘발유 값은 한주 만에 25센트나 상승했습니다. 뉴욕이원의 휘발유값은 갤런당 6달러 대를 기록 중인 서부지역에 비해선 싼 편이지만 문제는 최근 휘발유값 상승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는 점입니다. 같은 날 전국 갤런당 평균 휘발유값은 4달러 59센트로 전날보다 2.2센트 오른 것을 감안하면 뉴욕이원 휘발유값 상승폭은 전국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전미 자동차협회는 배럴당 100달러가 넘는 국제 유가가 휘발유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꼽았습니다. 연방 에너지 정보청이 집계한 17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12.31달러, 브렌트유는 112.89달러로 100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뉴욕발 한국행 이코노미석 왕복 항공권 가격이 2,500달러를 넘어 3,000달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적 항공사들의 한국행 비행기 표 값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 비해 2배 수준입니다. 한국의 해외 입국자 격리 조치가 해제되고,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도 PCR 외에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까지 인정하기로 하면서 한인들의 한국 방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운항 편수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고유가에 따른 유류할증료 인상도 가격 상승에 한몫했습니다. 여행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로서는 여행 전에 비행기 표를 빨리 예매하거나 여행을 더 미루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권고합니다. 약 3개월 동안의 여름 휴가 시즌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여행을 떠나기 직전과 직후에 코로나19 자가진단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CDC 측은 16일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여행객들은 항공기를 탑승하기 직전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길 권고한다며 적어도 여행을 떠나는 날 3일 이내로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CDC는 국내선, 국제선을 이용하는 손님들 모두 목적지의 코로나19 감염 현지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적합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CDC는 항공기를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달 18일 이후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해제된 상태여서 이용객들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하면 됩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